도박의 마침표를 찍다. 도박 엔딩 시즌 4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네, 마지막 배팅이 10년 전 마카오였었던 마카오 김입니다. 첫 번째 게스트 좀 산뜻한 게스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산뜻하지는 않습니다. 좀 센 캐릭터예요. 세상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어쩌려고 날 불러요? 근데 제가 49년째 도박쟁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나 봐요. 아, 도박을 하십니까? 네, 진짜 도박쟁이에요. 좀 설명을 할까요? 네네네. 옛날에 이제 어디 가지 않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놀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해 12월 31일 날 그 중에 한 친구 집에 다 모여서 이제 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화투장을 어디서 가져와서 두 글자만 맞추면 맞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섰다야, 섰다. 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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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짓을 하게 됐어. 네. 그게 계속돼서 지금까지 이제 50년을 바라보는데 한 번도 걸르지 않고 매년 한 번 12월 31일 날 그 친구들이 모여서 섰다를 하는 거예요. 거의 뭐 명절의 윷놀이 같은 거네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도박쟁이라고 하면 우리 마카오기님이 약간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대신 딱 한 번도 걸르지 않았어요. 도박을 가장 건강하게 사용하는 선생님 분이 아닐까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도박은 누군가한테는 좋은 유의의 작용으로서, 도구로서 작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은 위험성을 하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선생님은 이 중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은 칭송받고 어떤 중독은 이제 손가락질 받잖아요. 네. 네. 저는 중독자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오디오. 그러니까 버는 돈이라는 돈은 거기다 다 갖다 먹었고 오디오 시스템이 저는 절대로 부유해 본 적이 없으나 그 세계적인 레벨에 있어요. 그 중독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집착, 중독, 욕망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균형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박에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하나는 그 뭐 돈 벌어야겠다는 욕망도 있겠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망아.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네 집에서 석유 배달을 했는데 예전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석유 배달집 주인이죠. 친구 좋아하고 놀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배달을 가는데 가다가 저 골목에서 친구를 만나면 한잔 할까? 그리고 배달할래든 석유통을 놓고 앉아서 술을 하염없이 마시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이 나중에 그걸 발견해갖고 난리가 벌어지는 이 망아적 상태에 빠지기 쉬운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했다 모르겠다 막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도박 성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절제력이나 이제 사람이 취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라. 뭐냐면 긴 세월에 거쳐 많은 좌절과 고통과 이런 걸 치루어내면서 사람이 다 깨져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때까지 되돌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사람 된다 하는 걸 난 스스로를 돌아보면 깨달아요. 네. 아, 선생님도 겪으셨나요? 아니, 온 인생이 후회야.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럼 이제 태생적으로 이게 못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정으로 때려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이 이제 어느 시점에 균형감을 갖느냐는 정말 개인 편차가 심한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도 한 사람이자 한 생명체의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 반드시 사람이 기여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게 치면 세상에서 살아있어야 될 사람이 몇 없을걸요? 그렇죠. 밑바닥을 한번 쳐봐야 그래야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밑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재발하거나 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한번 극단까지 문제를 겪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사람이 좀
변화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든 행동의 네. 변화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혹시 그 차이의 분수령이 따로 있을까요? 의미 있는 답일까 싶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은 이래요. 네. 중독적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 중독에서 저 중독으로 좀 넘어가면 안 될까? 다른 중독이 존재할 다른 수 중독으로.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강연을 예전엔 참 많이 했어요. 네. 그 하다 보면 이제 인생론적인 대목을 꼭 말을 하게 돼요. 핵심의 핵심이 인간은 왜 사는가였어요. 그 뭐 완전 개통철학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가지 말을 하겠죠. 네. 저도 제 나름의 이제 깨닫게 된 거는 절대로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게 깨닫고 뭐 때문에 사냐. 인간은 멋있자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요. 내가 타자의 시선에 멋지다고 느껴질 때 실제 하루 24시간 있고 1년이 있고 10년이 있고 평생이 있는 과정 동안에 네. 내가 살아있는 그 핏줄이 탁탁 튀는 것 같은 그 어떤 그 느낌. 생명의 느낌을 받을 때는요. 네. 자기가 자기에게 혼자 절의 고도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면 이거 갖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 속에 그 사람이 좀 근사해 보일 때 그 겉으로는 이제 아닌 척 무심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네. 꽉 차오르는 행복감이 느껴요. 네. 젊었을 때는 이제 이성 나이가 좀 들면 사회적 평판이나 네. 주위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떤 종류의 중독은 되게 남들이 존중을 하고 어떤 종류의 중독은 엄청 혐오하고 경멸해요. 그렇죠. 어떤 놈이 화투나 트럼프에 빠져서 요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존경을 할까? 설사 돈을 많이 따고 그쪽에 타짜 같아갖고 오 형님 대단하십니다 소리를 듣는다 한들 네네네. 그 사람을 누가 존중을 하고 네. 어머 멋있어요 할까? 저는 평생 이제 클래식 음악을 어떻게 하다 보니 좋아하게 돼서 누굴 만나면 혹시라도 브람스에 대한 말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밤을 새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네. 잡지식을 가질 틈이 없어. 노래를 불러야 되거나 악기를 연주해야 되거나 뭐 실제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우리 같은 주변부 그 애호가들은 온갖 잡동사니를 많이 알아서 네.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타자의 눈에 근사해 보이는 중독도 있는데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더라. 각자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 최근에 알게 된 분은 74인가 그 정도 됐는데 할리 데이비슨 돈 좀 있으니까 딱 동호회가 있더라고. 네. 나 사진만 봤지만 그 노인네가 할리 몰고 막 달리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되게 폭나더라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영역도 있는데 돈이 전혀 없이든지 되는 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강에서 거기 가면 온갖 풀꽃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다로 이름을 그리고 막 설명해줘 이 상태를. 네. 겉으로 보면 정말 거리의 동네 아저씨인데 어떤 분야의 그 몰입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전문성 식견이죠 아는 것 네네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뭐 인생은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지위가 초라하든 뭐 빛난 것이든 꽤 살만한 구멍이 열린다. 네.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박 때문에 미치게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 미천을 들고 좀 딴짓을 하면 안 될까? 뭐 자기가 생각해도 근사해 보이는 건 있을 거 아니야. 네. 도박 대신 그 돈으로 술을 마신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근사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다르나 사람마다 자기 인생에서 조금은 멋져 보이는 그러나 접근하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은 다 있거든요. 네네.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나 네. 내가 너무나 헤어나오지 못한 이 도박의 늪에서 너무나 이 불행감을 느끼고 그동안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내가 이걸 만회를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온갖 속에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면 그때 할 일은 스스로 생각해서 멋진 일에 어떤 시점이라도 좀 몰두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요즘에 이제 덕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요. 네. 뭐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알코올 중독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제 덕후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중독으로 넘어. 네. 네.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도박 중독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게 거기에 동력으로 썼던 게 사실은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도박 중독에 빠졌을 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짓들,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하고 기꺼이 남의 걸 훔치고 막 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는 이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내가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동력으로 제가 도박을 참 끊어오고 좀 참았던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선생님 이게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아서 아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그 안에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나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나랑 계속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은 정말로 저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책이 인간에게 제일 나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라, 자존을 가져라 그러는데 뭐 얼마든지 얘 말로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 나를 돌아보면요. 나는 일생이 자책이야.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뭘로 버티느냐? 그냥 생존의 힘이죠. 그리고 남한테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지사한 욕망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거, 성에 대한 거, 심지어 음식에 대한 것까지 그 치사한 욕구들, 욕망이라고 하면 너무 크다. 욕구들. 네. 이런 거에 휘둘리면서 사는데 그러고 하루가 가고 또 다음 날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자기를 썩 사랑하지 않아도 사람은 죽지 않으나 살아. 마카오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수치심이 네. 이제 지금이 예, 단도박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데 그 수치심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치심은 상처 비슷한데 네. 여기 내가 상처를 크게 냈어. 네.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 전과 다른 사람이죠. 네.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마찬가지죠. 가령 그 그대가 도박에 탐닉해서 온갖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감 속에 스스로를 괴롭혔다면 지금 그게 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구성하는 일부로 여기 있는 거죠. 도박 중독자로서의 삶의 어떤 시간. 아주 다행히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걸 이제 쳐다볼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얘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벗어나왔으니까. 근데 나 같은 인간은 수치가 안 벗어나진다니까. 계속 수치스럽다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쉽게 나는 이런 상처들이 있어를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뭐라고 딱 설명할 수는 없어요. 뻔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적인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니 괴롭다면서 뭐 이렇게 당당해요 그러잖아. 네.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내력이 좀 있어요. 나는 안경을 안 쓰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눈이 안 나쁘세요? 네. 근데 안경을 써야만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친 거거든 한 눈을.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눈을 잃는 과정이 있었어. 바로 안 다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엔 눈에 이제 허옇게 백태라고 그래서 이게 두드러지는 그게 있었고 하여튼 그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수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대학교 얘기인데 그 내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없는 줄 알고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갑수 걔는 아, 그 참 그건 괜찮더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뭐 어쩔래 이런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학교 어느 시절에 결국 의안으로 이제 이 교체를 해서 네. 술을 마시면 술 마시면 정상적인 눈은 빨개지고 또 한 척은 티가 팍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임 선생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런데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태도래고 나를 막 설명을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냥 에이 뭐 어떻게 보든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게 생겨났는데 남의 시선 속에 사는 거는 기본 세팅이에요. 네. 네?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미덕과 항목 중에서 그 제가 느끼는 건 용기예요. 용기. 용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있는 그대로가 노출이 돼도 난 상관없어 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잘난 게 좀 있었거든. 되게 웃긴 거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출을 해갖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애벌리 바바리가 내 여학생들 앞에 별명이었더라고. 딱 1,000원 주고 산 바바리 하나만 걸쳤으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당당했어. 한국시에 거의 대부분을 다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어떤 비참한 일을 겪어도 속에 네가 시를 아냐? 항상 그랬어. 내 안에 날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나를 긍정할 수 있는 요 단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버티잖아요, 사람이. 도박을 걸었는데 남들도 다 이랬는데 난 따네? 이걸로써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 지탱해주는 일생의 무기가 시와 음악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야, 정말 밥맛없대. 뭐 그렇게 고상틱한 거 갖고 몰두를 하냐. 근데 이제 저는 그 거기에서 재미를 느꼈으니까 뭐 남이 뭐라고 하건 그 사실 자체니까 그 원래 고상한 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잖아.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생겨나는데 100년이 지나 50년 100년이 지나 뭐 3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해 줄 무기가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꼭 근사한 것일 필요는 없겠지만 네. 문화적 그 성격을 띈 것들은요 근사할 만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인류가 이제 구축한 문명이라는 게 이 되게 이제 편의적인 게 많죠. 전기 반명되고 지금 이제 이 스마트 뭐 4차 산업 뭐 이런 거 삶의 편의성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문화로 분류하는 것들은요 인간이 극도로 고양된 상태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이게 문학 작품이건 지금이야 영상 시대니까 네. 좋은 영화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뭐 회화건 그거는 하여간 그래요. 인간은 참 하잘 것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중에 특정 분야가 아니라 공통 분모를 추려낸 게 그 문화거든. 네. 그거는 일생을 두고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처음부터 저 단계로 바로 점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중간 단계를 가자고 하는데 혹시 남의 시선 때문에 못했거나 혹시 관심이 있었는데 못 도전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도박 끊으면서 맨 처음에 한 게 머리 기르는 거였어요. 장발로 한번 길어보는 거. 저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이렇게 관심 있었던 거, 내가 또 멋있어 보였던 거 이런 것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이 도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좀 처참한 국면, 뭐 도박에 빠졌다거나 했는데 헤어나와야겠는데 내가 뭐에 몰두하면 좋을까 할 때요 역시나 해외여행이더라. 네. 맞습니다. 여행 유럽을 많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터잡아 사는 사람들의 그 독일로 치면 슈트라세 이렇게 뒷골목에 평온한 데 가면 정말 아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막 정말 너무나 너무나 멋지죠. 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아볼까 이런 데거든. 뭘 가면 제일 좋으냐면 그 그룹 투어인데 프리 그룹 투어 호텔과 장소만 해주고 그다음부터 알아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다 스스로 하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댕기면요 진짜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죠. 그래서 밤낮 골방에서 이거 화투장만 이런 사람이 네. 어떻게 좀 돈 조금 마련해갖고 그래서 파리나 런던이나 베를린이나 이런 데 좀 가시라. 국내는 아무리 편해도 감동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는 센 나라들을 가는 게 좋다. 서유럽. 네. 간극을 좀 좁힌 것 같은데요. 일상이 도박으로 다 차 있었는데 도박을 안 멈추니까 일상이 얼마나 텅 비겠어요. 이때 뭐 해야 되냐 물어보는 분들한테 제가 네. 항상 드리는 얘기이기도 해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데 그 자극이 있어야지 선생님이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자극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가는 것보다 해외여행 가면 거기에서 느끼는 그 새로운 자극을 쫓아가 보면 아마 새로운 것에 몰두할 수 있고 관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네요. 내가 한 가지 한두 가지 몰두해서 일생 온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의지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축구하잖아요. 네. 나는 축구를 하면 죽어도 내 곁에 공이 안 와. 열심히 뛰어도. 네. 제비뽑기를 해도 난 항상 쳐. 그러니까 모든 경쟁적 상태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냥 늘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적도 잠깐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 죽어도 1등은 못해. 하여튼 그런 식인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아 인생에는 경쟁이 아닌 것도 있지. 예컨대 먼저 몰두한 게 내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뭐 미친듯이 많이 읽었어. 그리고 시를 좋아하는 시 그거는 누구랑도 경쟁 성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이후에 음악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거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 네. 남의 심지어 알지도 못해. 근데 그걸 오래 했더니요. 그걸로 원고가 돼. 그걸로 강연을 해달래. 심지어 그걸로 방송 출연을 하게 돼. 심지어 그걸로 먹고 살게 돼. 네. 심지어 그걸로 여자가 좋다고 해서 결혼까지 해. 그 결혼한 상대가 내과 의사야. 상대가 매달려서 난 결혼을 해준 거거든. 네. 그러니까 꼭 경쟁에서 승자여야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핵심은 오래 하는 거다. 뭘 오래 해야 뭐가 쌓여요. 네. 오래 하면 괜찮은 게 돼요. 네. 덕후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군요. 오래 하면. 네, 오래 하면. 네. 저 도박만 오래 끊었거든요. 그거 올해 딱 10년째 했더니 남들이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괜히. 저는 정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뭘 오래 해도 상관없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박만 오래 끊어도 그게 내 프라이드가 되고 내 자신감이 되고 남들이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출발점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선생님들도 한번 오랫동안 네. 도박같이 한번 저랑 끊어보시죠. 좋아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에 좀 파셔서 오랫동안 해보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네요. 김검 선생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혹시 조금 못하셨거나 좀 아쉬운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인생은 짧다. 뭐 수명이 늘어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좀비예요. 좀비. 네. 80대고 90대에서 살아는 있지만 감각적으로 뭘 느끼고 네. 감동하고 즐겁고 이게 없이 멍해지거든요. 그 짧은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도박으로 밤새고 날이 새고 그러긴 좀 아깝지.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메시지 남기셨는데 아, 오늘 이제 도박 엔딩 특별 기획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도 특별한 시간으로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